정말 여가위 현안질이 참담합니다. 전날 여당의 파행도 그렇고 오늘 장관의 행태도 그렇고 결국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게 많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장관까지 숨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관의 의무 출석이 있다고 해서 현재 지금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출석 요구를 해야 저희가 국회법으로 장관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후라도 출석을 할수 있도록 공식적인 출석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사안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무가 주어지긴 하지만 출석 요구를 해야 저희가 그 국회법 국회에서 증언이나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물어서 오후에라도 장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받아서 혹시 그 이후에라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법을 적용해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저희가 야당만 남아서 결산 보고서 이거 저희가 상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굳이 야당만 남아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현안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잼버리 대회에 이 미흡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을 때현 정부하고 여당 의원 측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 정부 탓이다. 전 정부 탓이면 오늘 나와가지고 현안질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을 밝혀야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새만금 세계 잼버리법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따르면 5조 1항 조직위원회 인가권자가 여가부 장관입니다. 김현수 장관이에요. 민법상으로 법인인 조직위원회 이 사무를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소관부처 주무관청인 여가부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운영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때 여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새만금 세계 잼버리법 10조 1항에 담겨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본인이 이다 승인을 해놓고 나서 이 미흡한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 현안질이 이 자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출석 요구하고 국회법으로 묻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 10월, 8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가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당신이 폐지,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이 됐냐라고 했더니 그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가부 차원에서 숨길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잼버리 실제 입영 인원 현황 자료를 저희가 여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여가부에서 자료를 보내왔어요. 저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돼 있는데요. 이두 가지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 18개 국가에서 500명의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자료를 만들어낸 여가부 공무원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결산 보고를 할게 아니라 결산 보고에 앞서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누가 와 있습니까? 여가부 공무원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건, 결산 보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허술한 자료 또는 속임수를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보내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여가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 절반 이상 54.4%가 잼버리 파행이나 부실 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라고 있습니까? 제 옆쪽으로
우리 여당 의원들 한 사람도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고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서 여가부 직원들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디 듣다 보니까 화장실에 숨어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공식적인 출석 요구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23년 8월 21일자 제가 전북일보 보도를 보니까 우리 여가부 구성원들 복지부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바빠서 여가부가 실제 굴러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잼버리에 대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 책임 소재를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북 열심히 했겠죠.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이게 오늘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이런 거짓 자료를 보낸 여가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이 두 가지를 함께 요청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 보고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